이건 영적 정보들이니까. 그래서 저만 해도 계속 수시로 봐서요. 또 봐요. 지금도 제가 하는 게 심심하면 예전에 밑줄 막 무섭게 친 거 또 꺼내서 밑줄 친 데 위주로 해서 또 봐요. 지금 봐도 자명한지, 그리고 이 다른 사람이 한 말이라도 자명한 말은 저도 다 알고 소화하고 싶단 말이죠. 누가 어떤 사람이 했던 말이든지 자명한 거는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은. 그래서 저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경전들을 계속 공부합니다. 그래서 자명한데 제가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명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노력해서 정보를 알아낸 다음에는 그거를 또 남들이 먹기 좋게, 남들이 이해하기 좋게 또 얘기를 해서 남들한테 알리는 작업. 이게 그 할 일입니다. 선비가 할 일이지. 이런 인류가 알아야 할 자명한 진리들을 알아내서 남들하고 또 남들이 이해하기 좋게 방편을 써서 알리고 공유하는 거. 이것만 하면요, 인류는 살만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십지보살 지금 등극하는 장면이에요. 이런 거 좀 누가 그래픽으로 멋지게 좀 해주면 좋겠어요. 요즘 뭐 유튜브 보면 더 엄한 것도 되게 공들여서 잘 만드시던데 이런 거 한번 좀 누가. 제가 한국 불교한테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좀 멋진 애니메이션 하나 만들어서 알리면 불교 포교도 되고 좋을 텐데, 그렇죠? 게임도 하나, 육도 윤회하는 게임 만들어서 이렇게 엄한 짓 하면 바로 축생으로 가서 몇 판은 축생으로 살다 다시 와야 되는. 윤회잖아요. 한번 접속이 윤회니까 한번 뭔가 잘못된 짓을 하면 계속 짐승으로 와서 돌아다니면서 남 아이템도 좀 물어다 주고 이렇게 해서 공덕을 쌓다가 빨리 다음 생에 다시 사람으로 올 수 있는. 그래서 포인트를 많이 쌓으면 다음 생에는 이제 천상인으로 접속이 돼서 게임을 진행하는. 육도 가지고 이렇게 돌려도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그 그림이나 자료, 이미지 엄청 남아있거든요. 이런 얘기를 저도 한 십몇 년 전부터 그냥 우리끼리 농담 삼아 하는 건데 아무도 할 생각 안 하니까 계속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인데, 불교라면, 제가 불교였다면 그런 게임도 좀 개발해서 게임하면서 불법을 배우는 거죠. 하다가 딱 거기 만약에 옥에다 그러면 아무튼 거기에 해당되는 뭔 짓을 어기면 칼같이 다음 생은 지옥에서 계속 몇 번은 접속해서 지옥고를 받은 뒤에 다시, 그건 뭐 재미없어도 어쩔 수 없이 켜놓고라도 있어야 되는. 그래서 몇 번을 켜놓고 다시 다음 생에 그 포인트 쌓았을 때 다시 돌아오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인과법을 가르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이게요, 진심으로 남하고 이 정보를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요, 별의별 아이디어가 다 납니다. 지금 전국에 우리나라가 사찰이 몇 개고 신도가 얼마고 하는 사람이, 전업하는 분이 얼만데, 낸 성과라고는요, 정말 저는 그 안타까울 지경, 그 낸 성과라는 게. 그 창조력은요, 재밌어서 즐기고 남하고 공유하고 싶을 때 나요. 혼자만 즐기려고 할 땐 창조력이 덜 합니다. 남하고 공유할 생각하면요, 내 입장만 중요하지도 않잖아요. 이제 남의 입장까지 고려해야 되니까 정보가 막 충돌하죠. 훨씬 창조적이 돼요. 어마어마한. 자기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아이디어가요, 남하고 공유할 생각하면서 공부하면 엄청나게 납니다. 그런 그걸 가지고 남들하고 또 나누고 그러면 남과 내가 정보력이 더 높아지죠. 그 상태에서 또 충돌하고 또 서로 만나고 소통하고 하면 계속해서 창조가 이루어져요. 끝없이 창조해가는 게 보살이고 이 선비죠. 그런 게 제일 기본인데,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욕심만 많아요, 한국인들이. 성취를 하고 싶고 큰 거 얻고 싶으신데 기본에 충실하는 건 참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기본에 충실하면 우리 이 재능으로 다 잘 살 수 있는데, 기본을 무시하고 성과만, 1등하고 싶다 이런 것만 있지. 그러기 위해서 뭘, 어떤 거에 충실해야 되는지가 참 좀 공유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라도 좀 노력했으면 좋겠네요. 지금 이런 정보도 공유죠. 이런 얘기 어디서 듣겠어요? 화엄경에서나 듣는 얘기입니다. 우주에, 우주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취임식 한다는 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 그대로라고 믿지 마시고요. 아무튼 우주에, 이제 우주에서 제일 신성한 존재가 탄생할 때 이렇게 온 우주에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정도로 이해하시죠. 여덟 번째, 그 빛은, 그렇게 해서 빛이 시방세계를 다 비췄죠. 이렇게 시방세계를 오른쪽으로 돌면서 비추면서 오른쪽으로 돌고는 허공에 머물렀다가
치성환 광명이라고 부르는 광명의 그물을 이루어 그 빛이 갑자기 그물로 변하더라는 거죠. 빛의 그물로 변하더니 그 빛에서 각종의 모든 공약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막 생필품 다 떨어지고. 그렇죠. 근데 이게 왜 부처님한테 필요할까요? 생필품이. 그래서 모든 공약물이 나와서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게 된다. 이게 너무 막 판타지하게 가다가 갑자기 너무 또 일상적으로 흘렀어. 그러니까 갑자기 부처님이 등장하는데 역사적 석가모니 같은 분이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지가 좀 깨져. 이게 좀 안 맞죠. 부처님 막 그 필요하신 막 그런 공양물이 거기서 나오더라. 이게 뭔가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석가모니의 제약을 입는 것 같아요. 판타지를 지금 펼쳐나가다가도 부처님 얘기가 나오면 자꾸 제약을 당해요. 이 창조력이 뭔가 이렇게 제약을 입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일지부터 구지에 이르는 나머지 모든 보살들의 공양은 이것에 비하면 100분의 1이라도 미치지 못하며 내지 어떤 계산이나 비유로도 미치지 못한다. 지금 이 말이요. 참 안타까운 구절인데 이렇게 시방세계를 다 빛으로 비추면서 결국 그게 빛의 그물을 이루어가지고 그게 누구한테 공양한다는 거죠?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린다는 거예요. 이 모든 빛이 부처 자리에서 원래 나온 거니까 광원이 부처기 때문에 부처한테 바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 십지보살이 부처한테 공양하는 게 일지부터 구지가 하는 모든 공양이 100분의 1에도 못 미칠 그런 큰 공양이라는 거예요. 자, 진짜 공양은 뭘까요? 이거는요, 이 말 그대로 듣고 이해하시면 오해하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생필품 공양하고, 그, 이불 공양, 지금 이 보통 공양물 하면은 화엄경에 계속 나온 게 생필품이었어요. 생필품하고 그 잠자리 봐드리는 거. 침상 이런 거. 침낭. 이런 거 부처님한테 왜 공양하고 있어요? 100분의 1이라도 못 미치면 그 전에 그러면 일지부터 구지는 되게 싸구려 침낭 공양인데 십지는 뭐 그냥 막 온돌 막 냉방 다 되는 그걸 한다는 겁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에고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공양은 불성을 따라 사는 거예요. 십지보살은 일지부터 구지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부처님한테 공양을 하고 있다는 건요. 불성 그대로의 존재라는 모든 생각과 말, 언행이 그대로 부처님한테 바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공양은요. 부처 뜻에 딱 맞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공양은. 그 부모님이 바라는 자식의 공양은 부모님 딱 그 마음에 들게 좀 사는 건데 계속 막 뭐 생필품 들고 오고 이러는 게 공양 아니라고요. 이해되시죠? 그거는 초보 공양이고 그게 지금 보살 단계에서 그것도 십지보살이 할 수 있는 공양에다가 이런 걸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너무 이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야, 부처님한테 막 막 최고급 그 명품 침대를 사줬대. 막 이런 얘기 하는 격이에요.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그 엄청난 공양이다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니까 잘 이해하시고요. 그 또 막 보석 사드리고 막 이런 거죠, 결국. 그 광명의 그물이 시방의 모든 열애의 모임에 두루하여 그 빛의 그물이 열애들 계신 곳, 열애들 모여 있는 곳에 다 비춰서 온갖 묘한 향, 꽃다발 이런 거 지금 드리면 부처님이 좋아할까요? 의복, 옷 드리고 깃발, 보물 덮개, 만이주 등 장엄한 도구를 비를 내려 공양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불상 꾸미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그 어떤 인간으로서 부처님한테 뭔가 공양하거나 불상을 치장하거나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거 좀 걸러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각종의 공양물이 자 우리가 부처님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공양물은요 육바라밀의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이 작품 하나하나가 공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양은 어디서 나올까요? 다 이 모든 공양물은 모두 출세간의 선한 뿌리 내 안에 있는 육바라밀의 이 참나자리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깃발, 꽃다발 얘기하고 이 얘기하니까 이상한 거죠. 원래는 육바라밀의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카르마를 짓는 게 공양물이고 그게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여러분 내면에 있는 불성에서 나온 겁니다. 그 공양물이. 그래서 일체 세간의 경계를 초월합니다. 그 공양물은. 참나의 나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양심대로 참나대로 만든 생각, 말, 행동의 멋진 작품은 세간을 초월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진리가 담겨 있으면. 양심이 담겨 있으면 이런 작품을 많이 만드시는 게 진짜 공양이지 지금 이런 얘기는 너무 형이하학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만약 중생이 이것을 보고 이것을 보면 야 십지보살이 부모한테 저기 부처님한테 효도하는 거 공양하는 거 보니까
나는 효도도 아니네 하고 하면서 진정한 올바른 공양이란 저런 거구나 하고 깨닫는다는 겁니다. 최고의 올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에서 있어서 물러나지 않게 된다. 야, 이게 진짜 부처님한테 하는 공양이구나 하고 최고의 끝내주는 깨달음을 지향하게 된다는 거죠. 물러나지 않는다는 건 더 전진하게 된다. 더 깨닫게 된다. 근데 부처님이 빛의 그물에서 막 그 꽃다발 주고 막 이런 걸 보고 최고의 깨달음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말이 안 맞죠, 지금. 이 말들은 너무 좀 그 거친 표현들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불자여, 이 큰 광명은 이러한 공양의 일이 끝나면 이 거대한 빛이, 자, 십지보살 몸에서 나온 빛이 온 우주를 다 두루 감싸고 마지막으로 부처님한테 공양을 제대로 바친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 빛이 그 일이 끝나면 시방의 일체 세계의 모든 부처님의 도량을 에워싸더니 부처님이 계신 모든 것, 시방 안에 부처님이 또 계시다는 얘기죠. 뭔가 다 지금 안 맞아요. 그럼 십지보살이든가.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걸러 들으세요. 온 우주를 지탱하시는 부처님 자리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아요. 온 우주를 운영하시는 비로자나불 자리에 빛이 그런 자리를 향하고 또 부처님의 모임을 에워싸더니 다시 열 가지 세계, 다시 시방의 그 온 우주에 있는 열 가지 차원의 세계 있죠. 아까 축생부터, 아, 지옥부터, 지옥, 축생하기 이런 세계를 다시 또 한번 돌고서 열의 발 아래, 부처님 발 아래로 싹 들어가드려요. 이때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들은 아무 세계의 아무 보살 마하살이, 그러니까 모 세계의 모 보살이 이겁니다. 능히 이런 광대한 행위를 실천하고 열의 직책을 받은 지위에 이르렀음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온 우주에서 야 십지보살 나오네 하고 저 우주에 십지보살 나오네. 그 한 우주의 왕이죠. 한 우주의 왕이 탄생하는 것을 온 우주가 안다는 거예요. 온 우주에 어느 우주에 십지보살 나온다 하는 것을 다 알게 된다. 그럼 이 양반이 또 부처의 지위를 받았다 해요. 말이 다 이상하죠.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열애가 있고 십지보살이 있는데 이 둘 사이가 오묘하게 쓰이다 보니까. 불자여, 이때 시방에 헤아릴 수 없고 끝이 없는 구지보살의 무리들이, 구지들이 다 모여가지고 와가지고 둘러싸고 공경하고 공양하고 일심으로 우러러 관찰하며 올바르게 관찰할 때 모두 각각 십천삼매를 얻었다. 다들 또 삼매에 들어갔다. 십천이면 뭐예요? 만이죠. 만 가지 삼매에 들어갔다. 그래서 또 구지보살들이 이제 감탄하고, 이때 시방에 있는 열애의 직책을 받은 보살들이, 중생계에 존재하는 열애들, 즉 열애의 독생자들이에요. 열애의 마지들이, 십지보살들이 또 대거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해줘요? 모두 가슴에 있는 금강으로, 이번에 제가 막 이렇게 하고 사진 찍었는데 선비사자 있죠? 지금 저 선비사자에 만자가 써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처님 가슴에 만자가 다 새겨져 있는데 이 장엄하고 덕스러운 형상 만자 속에서 빛이 쫙 나갑니다. 이거 거의 아이언맨 막 이런 급이죠. 가슴에서 빛이 쫙 나가는데 이 빛이, 이거 제발 좀 누가 그래픽으로 한번 해주면 좋겠는데, 빛이 능히 일체의 악마를 파괴하더라는 거예요. 일체의 원수 같은 악마들을 다 파괴하는 그 광명한 빛이 가슴에서 발사됩니다. 이 큰 광명은 백만 아승지의 광명을 권속으로 삼아, 이 빛이 또 백만 아승지의 무량한 그 쫄자 빛들 있죠? 따르는 빛들을 쫙 데리고 어떻게 해요? 권속으로 삼아 시방을 두루 비치면서 헤아릴 수 없는 신통 변화를 나타내, 이 빛이 온 우주에 긍정적 변화를 일으키더라. 이런 일이 끝나자 이 보살 마하살, 십지에 이제 등극하려는 보살이죠. 이 보살 마하살의 금강으로 장엄한 가슴의 덕스러운 형상 속으로 들어간다. 금강으로, 다이아로 장엄한 그 가슴에, 십지 보살 가슴에도 만자가 있는데 일이 쫙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온 우주의 십지들 가슴에서 빛을 쏴가지고 그게 온 우주를 가득 채우고 그 빛이 어디로 가요? 지금 등극하려고, 십지 이제 정식 등극하려고 하는 분 가슴에 만자로 다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죽이죠? 꼭 본 것 같죠? 취임식 갔다 온 것 같은 거 아니세요? 우리나라는 여의도에서 하지 않나요? 취임식 할 때? 그쵸? 그런데 이게 참석하는 기분 내시라고 이 빛이 들어가자마자 이 보살이 지닌 지혜는 세력이 커져서 백천배를 넘어간다. 선배 십지보살들이 빛을 쏴주니까 지금 후배 십지보살이 지금 쫙 지혜가 업그레이드들은 뭐 이렇게 만화 영화 같으면 초사이어인이 된 것처럼
한번 뭔가 한번 변화를 쫙 한번 눈에 빛이 더 밝아지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싶은 거겠죠. 한번 지혜가 엎그려야 되더라. 자, 이제 이때 시방에 이제 굳이 떴고 십지 떴으니까 이제 부처들이 출동합니다. 시방의 일체 부처님들이 이제 어떻게 해줘요? 미간에서 빛을 쏴줘요. 일체의 지혜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신통한 광명이라는 빛을 쏴줘요. 이걸 이런 청정광명을 다 쏴주니까 이 광명이 무수한 광명을 또 권석으로 삼아서 시방의 일체 세계를 두루 다 비춘 다음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열 가지 차원의 우주 있죠. 지옥, 축생, 악이. 거기를 또 다 오른쪽으로 꼭 오른쪽으로 돌아요. 오른쪽으로 돌면서 빛으로 다 비춰주다가 열의 광대하고 자유자재함을 보여주고 나서 헤아릴 수 없는 백천억 나유타의 모든 보살의 무리를 깨닫게 하고 일체 불국토를 두루 진동시키고 땅이 흔들리게 하고 일체의 모든 악도, 사막도죠. 고통을 소멸시키고 예, 지옥이나 축생, 악위에 있는 존재들을 고통을 없애주고 일체의 모든 악마의 궁전을 똑같아요. 아까 스토리가 시방우주를 다 뒤덮고 부처님의 이 빛이 악마들이 활동 못하게 하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은 자리와 부처님 도량의 모임이 장엄한 이덕을 보인다. 부처님의 경지를 한번 쫙 보여줍니다. 위엄과 그 지혜를 보여줍니다. 자, 이와 같이 모든 허공계와 법계에 편만한 일체 세계를 두루 비추고는 온 우주를 다 비추고 나서 이 보살의 회상에 돌아와서는 이 보살이 지금 모여있는 곳에 그 연꽃 있는 데 와가지고는 오른쪽으로 돌면서 각종의 장엄한 일을 나타내 보이더니 보살 정수리로 딱 들어갑니다. 지금 등극하려고 하는 십지보살 정수리에 부처님들이 빛을 쏴준 거죠. 그 빛이 온 우주를 다 감화시키고는 돌아와서 지금 등극하려는 십지보살 정수리에 딱 박혔다. 이때 또 눈이 한번 또 빛나겠죠. 애니메이션이라면 빛이 쫙 나면서 한번 업그레이드 되겠죠.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나요? 들어가니 그 권속이 되는 광명은 자, 그 쫄자빛들 있죠. 그 빛들은 그 연꽃 주변에 있는 다른 권속이 되는 보살들을 다 정수리에 들어가더라고요. 아무튼 그 자리에 모인 보살들은 다 빛을 맞은 거죠, 지금. 부처님이 쏴준 빛을 센 거는 십지보살이 맞고 나머지 작은 군소빛들은 군소보살들이 다 맞았다. 이때 이 보살은 앞에서 얻지 못하던 백만 삼매를 또 얻어요. 그 전에 뭔가 막혀있던 게 완전히 터지면서 이미 열애의 직책을 얻었다. 열애의 직책을 얻은 지위에 들어갔다라고 선포되게 된다는 이제 정식 등극됐어요. 이제부터 이 양반이 이 우주 부처님이다 소리 듣게 됐다는 부처님 되는 과정이에요 이게. 그럼 이렇게 되면 바로 열애라고 부르고 십지보살이 열애라고 그냥 취급하면 될 텐데 저자는 십지도 아직 중생성이 있으니까 비로자나부라고 구분을 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열애들이라는 얘기를 해버리니까 또 열애의 석가모니 이미지가 또 입혀지면서 자꾸 열애도 또 인격처럼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모순에 자꾸 빠지긴 하지만 우리가 잘 들으면 되죠. 알아들으면 되죠. 십지보살이 현실적으로 열애고 비로자나부는 인격을 초월한 열애입니다. 인격을 갖춘 열애는 십지보살들이에요. 이 구분만 정확히 하고 들으시면 다 작은 좀 애매한 부분은 넘어가실 수 있죠. 이해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등극 대통령 취임하셨습니다 하고 선포된 겁니다. 즉 부처님의 경지에 들어가 가지고 열 가지 힘을 갖추고 부처님만이 우주에서 갖고 있는 열 가지 힘을 얻었대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부처의 무리에 속하게 돼요. 그럼 부처라고 불러야 맞잖아요. 그런데 또 십지는 십지대로 또 얘기할 때 또 구분하더라는 거죠. 그게 그런 사정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거죠. 십지랑 비로자나부를 계속 구분을 두고 싶은 즉 인격을 갖춘 부처와 순수 부처 자리를 구분하려다 보니까 좀 애매해진 부분이 있다. 요 정도면 다 아시겠죠 이제. 어떠세요? 뭐 실지보살 취임식 갔다 오신 것 같지 않아요? 이분이 3개의 왕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는 우주의 왕이에요. 지금 우주의 왕이 이런 식으로 우주 대통령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온 이 우주 또 바깥에 또 다른 우주가 있죠. 그럼 그 우주에는 그 우주의 십지가 있어요. 우리가 속해 있는 우주 최고의 왕이에요. 우리가 속한 우주의 색 구경천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우주 최고예요. 그래서 3개의 왕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속한 우주 3개의 왕입니다. 또 다른 우주의 3개의 왕은 또 따로 있어요. 논리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주들이 다른 나라 대통령들이 지금 축하 메시지 전달해 준 거죠.
가슴에서 빛을 쫙 써가지고 축하 메시지 전달해주고 또 우주의 비로자나불이 또 축하한다고 한번 쏴주고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부처 자리에 들어가게 됐다. 네, 여기까지 좀 그 재미있으시죠? 십지보살에는 이런 재밌는 게 나옵니다. 십지보살에 오면은 자 13번 보실래요? 이것도 예전에 한번 읽어드렸던 건데 다시 읽으시면 이제 이해가 선명하실 거예요. 불자여, 전륜성왕이 위대한 인도의 왕이죠. 위대한 왕이 낳은 태자가 어머니가 정비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태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혈통적으로 제대로 된 태자가 몸이 전륜성왕의 상호 좋은 그 모양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 몸뚱이도 딱 전형적인 전륜성왕의 몸을 갖고 있고 어머니도 올바른 정비고 아버지가 전륜성왕이고 또 전륜성왕의 그런 이런 전륜성왕이 또 태자로 하여금 이런 태자로 하여금 흰 코끼리의 황금 보좌에 앉게 하고 임금 자리에 딱 이제 앉으라고 해서 인도에서 왕 취임하는 그 취임식이에요. 그 왕이 다스리는 내 끝에 동서남북 내 끝에 바다에서 물을 길어와 가지고 네 가지 대해에서 물을 길러다가 황금병에 넣어서 왕이 이 병을 잡고 왕이 태자 정수리에 기존의 왕이 그 이제 후배 왕이죠. 선배 왕이 후배 왕 정수리에다가 물을 부어주면 그때 왕의 직책을 이제 부여받은 지위에 올랐다라고 하면서 이 관정 정수리에 물을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거랑 똑같아요. 정수리에 물 부음을 당한 사람이 관정을 한 이 왕이 찰제리가 크샤트리아를 말합니다. 브라만 계급은 제사나 이런 종교적인 걸 맡죠. 그런 지식과 의례를 맡았다면 전사 계급이죠. 크샤트리아는 권력을 이제 쥐고 나라를 경영하는 건 크샤트리아 계급이 맡은데 크샤트리아의 왕의 무리에 속하게 되며 이제 왕 중에 하나가 돼요. 그럼 이렇게 왕이 등극할 때 선배 왕이 후배 왕한테 물을 정수리에다 부어주고 네 가지 대해 온 우주 지금 온 우주를 상징하죠. 이 왕이 다스리는 세계죠. 거기에 상징하는 네 가지 대해에 물을 부어준 거는 이 땅의 지배자는 너다 이걸 인정해 준 거죠. 그리고 다른 나라 왕들이 또 축하 메시지를 전달해 줬겠죠. 지금 이런 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됐어요. 정식으로. 능히 열 가지 선한 길을 갖추고서 이 왕은 십선을 지켜요. 열 가지 도덕적인 양심적인 행위를 하면서 전륜성왕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 자, 마찬가지로 보살이 직책을 받는 것도 이와 같아서 모든 부처들이 선배 부처가 지혜의 물이 그 정수 선배 부처들의 지혜의 물이 정수리에 부어지게 되니 직책을 받았다고 이르며 열에의 열 가지 힘을 갖추게 되니 이제부터는 부처의 무리에 속하게 된다. 이제부터는 부처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십지부터는 부처라고 부르자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지금 이 비유대로라면 선배 왕이나 후배 왕이나 똑같은 왕 아닌가요? 마찬가지로 지금 부처가 정수리에 빛을 쏴줬다 하면은 결국 그 부처의 실상은 십지보살들이죠. 어떻게 보면. 비로자나 불이거나 아니면 십지보살이거나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부처가 빛을 쏴줬다고 할 때 비로자나불이 쏴줬거나 아니면 이미 부처에 등극한 십지보살이 쏴줬거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배 부처가 후배 부처한테 빛을 쏴줬다.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냐? 화엄경에서는 십지보살만 되면 부처 됐다고 봤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능가경이나 대승기 신호는 십지로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중생성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중생성을 다 없애고 불성만 남을 때를 부처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그 위의 단계를 또 설정하게 돼요. 금강산매가 십지에서 드는 게 아니라 십지가 이제 마지막 십지로서 공부를 다 끝내고 11지, 12지로 올라갈 때 이제 11지에서 금강산매 들고 12지에서 부처 등극이 되는 스토리가 뒤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 중생성이 남아있는 걸 못 견딘 분들이 그걸 만든 거예요. 그거는 자명한 얘기는 아니죠. 중생성이 없는 세계의 얘기를 중생들끼리 하고 있다는 건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는 우리다운 얘기를 하면 됩니다. 이런 얘기가 딱 맞죠. 요 얘기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막 중생성이 사라지고 이런 얘기는 어차피 우리랑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 책을 쓰시는 분도 중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얘기. 중생들끼리 또 그 중생이 아닌 존재에 대해 얘기한다는 건 의미가 없다는 게 제 생각. 저는 화엄경 스토리가 맞다고 보고요. 제가 공부한 결과를 가지고 봤을 때는 제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화엄경이 맞다고 봅니다. 중생성이 사라지는 거라는 걸 제가 대승
철학을 공부하면서 못 느꼈어요. 대승 철학은 오온이 그대로 공이라는 주장이지 중생성을 버린다는 발상이 오온이 그대로 청정하다는 주장하고 충돌이 나요. 전 그 둘 중에 택하라면 오온을 버리자보다는 그건 소승 철학에서 주장하던 거니까 오온이 그대로 청정한다는 대승 철학을 따르고 싶고 그게 자명하다고 저는 봤고요. 제가 참나상태에서 제 오온 작용을 에고의 작용을 느껴봤을 때 버려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버려야겠다는 생각은 제가 에고 세계로 돌아왔을 때 듭니다. 에고가 하는 짓이 다 지겨워요. 근데 몰라 괜찮아 참나 상태에서 에고가 하는 걸 느끼면 지겹지 않음도 없어요. 다 청정해져요. 그런데 에고가 강해지면 이제 뭐라고 주장합니다. 지겹다, 떠나고 싶다,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 그런데 참나 상태에 들어가 있으면 만족 그 자체가 돼서 상라 과정의 마음이 착 흘러버리기 때문에 지겹다, 안 지겹다도 없어져요. 제가 이걸 수없이 실험해 본 결과 에고를 버린다, 안 버린다는 이건 벌써 소승적인 생각 같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에고를 버린 뒤에야 부처가 된다는 능가경이나 대승기신론 입장을 못 따르겠다는 에고 지닌 채로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화엄경이 맞다고 봅니다. 이건 뭐 제 생각이니까 공부할 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십지보살까지 뭐 가신 뒤에 고민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여기까지만 소개해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아, 십지 가봤더니 아니네 이러면 그때 제가 그때 하소연을 듣겠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가세요. 어차피 십지까지 가는 내용은 똑같아요. 대승기신 능가경 다 똑같아요. 십지에 대한 입장이 다른 거지 십지까지 가는 길은 다 똑같아요. 이야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가도 십지까지 일단 가고 난 뒤에 고민하자고 생각하시는 게 이득이죠. 저는 항상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하셨으면 해요. 괜히 쓸데없는 걸로 지금 고민하실 필요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일단 레벨을 올리시라. 자, 보살이 이 위대한 지혜의 직책, 열애의 지혜를 얻은 직책을 받았다는 건 열애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능히 무량한 백천만억 나유타의 어려운 행위를 실천하며 기존에 할 수 없던 짓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열애나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열애의 열 가지 능력을 얻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또 무량한 지혜와 공덕을 증장하니 더 지혜가 업그레이드되고 실제로 할 수 있는 육바라밀의 실천력이 좋아져서 더 엄청난 복덕을 지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이제 법운지의 정식 등극이죠. 정식으로 십지에 올라갔다. 그전에는 십지보살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등극하기 전에 십지보살은 제대로 지금 준 십지보살이었죠. 이제 정식 십지보살이 됐다.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법운지의 경지에 안주한다라고 이른다. 법운지는 진리의 구름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벼락도 치고 비도 내리고 할 수 있는 상서로운 빛도 뿌릴 수 있는 그런 상서로운 빛의 구름이 됐다는 게 핵심입니다. 오, 오늘 진도 잘 나가지네요. 자, 14번. 스토리가 이거 그냥 이야기 읽어드리는 거라 제가 막 더 보탤 말이 없어서 좀 오랜만에 진도 좀 나갔네요. 자, 14번 보실래요? 불자여, 보살 마하살이 이 법운지에 안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십지의 경지에 이르면 지난번 기억나세요? 십지의 경지에 간 진실행을 닦는 보살이라면 뭘 한다고 그랬죠? 특징이 모든 법계를 꿰뚫어보고 그 법계를 교화할 수 있다. 즉 법계라는 건 한 사람 한 사람이 법계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세계가 하나하나의 법계예요. 온 우주가 한 법계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진리로 굴러가는 세계이면서 동시에 여러분이 사는 세계가 또 각각의 하나의 법계예요. 다 맛이 달라요. 제가 사는 우주는요, 주인공이 저예요. 왜냐? 제가 사는 우주를 알아차리는 자는 저거든요. 여러분이 사는 우주의 주인은 여러분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이에요. 왜? 여러분이 사는 우주를 알아차리는 자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한 우주가 지금 사라져요. 소멸돼요. 그 우주는 소멸되는 거죠. 만약에 우주에 사라지신다면. 근데 또 다른 방식으로 또 그 우주를 이어가겠죠.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이 그 물질적으로 자꾸 사유하다 보면요. 객관적 세계가 있고 내가 그 우주에서 소멸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이 사는 세계는요. 딱 객관적인 물질 우주만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그 생각, 감정, 그런 언어의 세계까지 포함한 우주입니까? 근데 실제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신 우주는요. 언어와 그런 감정, 생각과 감정이 다 포함된 우주를 살아가세요. 세계를. 이해되세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는 서울에 살아. 이 서울은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감정에 이미
그 하나로 버무려진 서울이에요. 객관적인 서울 자체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불교는 그 얘기를 합니다. 일체 유심조라는 건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계는 여러분 마음에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객관 세계가 있다 없다는 지금 논의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주는 여러분 마음에 들어온 우주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어,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 생각을 통해 언어화되고 감정이 입혀진. 그래서 다른 사람의 우주랑 같지 않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미세하게 다 다릅니다. 지금 저를 보고 계시지만 여러분 우주에 나타난 제 모습은 다 다를 겁니다. 조금씩. 그렇죠? 목소리만 강조되어 있는 우주가 있을 거고 뭔가 저의 그 배만 들여다보고 계신 어떤 분 우주에는 제 배가 홀쭉할 거고 그렇죠? 이런 데 관심 없는 분은 배가 홀 어떤 분은 되게 이제 몸매 관리에 중시하는 분은 제 몸매에서 뭔가 강조되면 목소리가 중요하게 느껴지는 분 우주에서는 제 모습은 희미하고 목소리만 크게 들릴 거고 다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같이 여행 한번 가보세요. 갔다가 이제 서로 경험 공유해 보세요. 서로 다 딴 얘기하고 있어요. 야 저거 아, 거기 진짜 죽이지 않냐 해놓고 거기까지 똑같은데 얘기 나눠보니까 서로 전혀 다른 데서 감동하고 있을 수도 속으로 그래 쟤는 뭘 본 거야. 내 우주랑 너무 다른 우주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오묘하게 서로 영향을 주고 살아요. 이게 인드라 그물망이라고 우리가 살아 불경에서는 인드라 신의 무기 중에 인드라랑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비유의 핵심은 인드라 그 신의 무기 중에 그물망이 있는데 그물망이 그 특징이 그 그물의 특징이 이 그물 만나는 데마다 영롱한 보석이 하나씩 박혀 있어요. 구슬이. 그러니까 이 구슬들이 특징이 이 구슬에 이게 비친단 말이에요. 이것도 비치고 이것도 비치고 이것도 비치고. 그렇죠? 결국 이 구슬이 전체 그물망을 다 반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홀로그램처럼. 홀로그램의 그 한 그 입자가 전체를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 마음이 우주 전체를 반영하고 있고 여러분은 또 동시에 다른 우주에 또 비치고 있단 말이에요. 서로서로 비추면서 이 법계가 굴러가고 전체로는 한 그물이니까 한 법계인데 들어가 보면 결국 다 다른 법계를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지보살의 특징은 모든 법계를 꿰뚫어 본다는 건 다양한 중생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 같이 모여 사니까 지금 마음의 차원이 다 같은 거 같고 같은 거 보고 있는 것 같죠?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 법계는 다 달라요. 축생계에 살고 계신 분도 있어요. 지금 졸려 죽겠는 분은 축생계에 살고 계신 축생계 특징이 무지입니다. 무지와 혼침. 본능대로 살고 계신 분들은 축생계에 살고 계신 거예요. 갈증이 나서 지금 배고파 죽겠는 분은 아기계에 살고 계세요. 차원이. 그 법계가 지배하는 로고스는 아기의 로고스가 지배하고 있어요. 지옥의 로고스. 지금 앉아 계신 게 죽겠는 분은 화탕지옥에 와서 계신 거랑 똑같은 로고스. 그 법계가 지금 지옥의 로고스가 지배하고 있어요. 별거 아닙니다. 육도라는 거는. 지금 여러분 지금 아수라 지금 빨리 강의만 끝나면 누구랑 싸우러 가셔야 될 분은 아수라의 지금 로고스에 지금 돈 받다가 오신 분은 아수라의 로고스 가서 싸워야 될 분은 누구는 지금 강의 듣고 너무 행복하신 분은 천상계의 로고스 예, 재밌게 듣다가 막 졸렸다가 막 이랬다가 저랬다 왔다 갔다 하신 분은 인간계의 로고스 마음이 좋았다, 우울했다, 좋았다, 우울했다 하시면 중간계의 로고스, 인간계의 로고스. 재밌죠? 다 모르겠고, 아무튼 나는 내 참나만 보고 있겠다면 성문의 로고스, 아라한의 로고스, 아라한의 세계에 지배받고, 나만 고요하면 됐지 하면. 그러니까 행복보다는 참나에서 오는 희열을 느끼고 계신 분은 그 아라한의 로고스, 아라한의 세계를 살고 계세요. 벽지불의 세계는 좀더 이게 덕을 많이 갖추고, 일상생활에서도 팔정도를 지키면서 살고 있는 더 도덕적인 깨달음은 물론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 계신 지금 분의 마음 우주에는 벽지불의 로고스가 지금 구현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중생하고 적극적으로 나누면서 살고 계신 분의 그 세계는 보살의 차원에 살고 계세요. 그분은 아까 시방세계를 가지고 지금 나눠본 겁니다. 그 중에 극치에 간 존재들은 열의 삶을 살고 있어요. 열의 차원에 살아요. 지금 똑같이 인간계에 다 같이 모여서 살 수 있지만 마음을 가지고 보면 다른 우주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이제 육신 벗고나면 어디로 가겠어요? 각자 우주로 찾아가요. 그게 육도윤회라는. 아 솔직히 인간 몸 너무 힘들었어 하고 축생계로 쫙 가. 고향에 온 것 같고 축생. 나쁜 게 아니에요. 거기 가면 여러분 오히려 마음이 편할 수도 있어요.
편하니까 그리 가요. 왠지 그 세계가 자기랑 맞는 거예요. 천상계 가니까 재미 하나도 없고 아수라계 가니까 그렇게 막 얘기를 나누면 다 내 마음 같고 아수라계 가야 편함. 막 씹어야 되는데 못 씹고 있으면 너무 힘든. 다 막 점잠 빼고 있으면 못 견딜 수도 있잖아요. 왜 여기는 서로 험담을 안 하지? 이제 이런 분들은 그쪽으로 이제 서로 자기가 원하는데 원하기도 하거니와 카르마가 맞는 곳으로 가는 거죠. 이게 육도윤이에요. 그러면 지금 살아서 어떻게 살아야 내가 더 좋은 세계로 갈 거냐? 최소한 인간답게는 살아야 다시 인간계 오는 거고 더 나아가서 천상에 갈 정도 선업을 지어야 양심적으로 살아야 이제 양심에서 희열을 느껴야 천상계로 갑니다. 최소한. 이런 식 논리로 이렇게 육도를 보시면 뒤에 이제 아까는 제가 시방세계가 나와서 성문 그 벽지불 열, 보살 열애를 좀 나눠봤지만 일단 육도윤회가 기본이죠. 육도윤회만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여러분이 사는 법계가요. 그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지금 어떤 욕망 속에서 어떤 장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보시면 주된 그 장의 흐름이 있어요. 분노가 지배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차원. 하루에도 수시로 바뀔 거예요. 또 좀 욕망이 해소되고 나면 되게 천상계의 기쁨을 맛보다가. 그렇죠? 집에서 좀 잘 주무실 때는 천상계의 기쁨을 맛보다가 깨고 나자마자 아수라의 세계에 또 들어왔다가 금방 또 축생계로 술 한잔 하고 났더니 축생계로 의식이 흐려지고 개가 된다는 게 별게 아니라 이성이 사라지고 본능대로 계시면은 개가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축생계로 갔다가 몸이 너무 괴로우면 술 마시고 난 뒤 뒤끝이 끝내주면 지옥계를 체험하십니다. 이런 게 화탕지옥인가? 고통이 왜 무간지옥이 별게 아니라 고통이 틈이 없이 계속 이어진다고 해서 무간지옥이거든요. 괴로움이 계속 일어나면 여러분 무간지옥에 계신 거죠. 마음은 다 체험해 볼 수 있어요. 마음은 무형이라 어느 세계도 다 체험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순간순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헬계가 열렸다 그러죠. 뭔가 마음에 이제 괴로움이 끊이지 않고 오게 되면 지옥문이 열렸네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되게 철학적입니다. 여러분. 누가 어떤 여배우랑 결혼했대 남자가 전생에 나라를 구한 거야? 그러면 이미 윤회설을 인정하고 계세요. 재밌죠. 우리 하는 말 안에 윤회설이 이미 인정돼 있어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나는 전생에 나라를 팔았나 보다.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삶에 뭔가 기본 전제 이상한 생각들이 있죠. 고정관념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 안에 또 되게 지혜가 있을 수도 있고 잘 걸러봐야 됩니다만 재밌게도 우리는 많은 거를 이미 그 많이 본인이 이미 삶에 전제하고 살고 있어요. 그걸 의식적으로 안 해서 그렇지. 지옥문이 열렸다 이런 것도요. 지금 마음의 차원에서는 지옥이 구현됐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지금 지옥계에 가 있는 건 아닌데 내 마음의 법계에서 지금 지옥이 펼쳐졌다. 좀 음미해 보면요. 되게 재밌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그 십지보살은 그런데 달인이다. 그래서 십지보살이 지금 뭘 하느냐. 법은지 안주하면 욕계의 성립을 실상 그대로 알며 여러 법계를 지금 안다는 거예요. 다양한 세계를 다 이해합니다. 욕계, 욕망에 빠진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계죠. 욕계가. 욕계는요, 욕망에, 아무튼 아까 그 육도랑 별개로 삼계라고 할 때는 지금 욕계, 색계, 무색계를 나누죠. 자, 지금 욕계 안에는요, 그 다양하게 다 들어옵니다. 지옥부터 다 욕계예요, 사실 욕계. 욕망에 의해 지배되는 세계. 색계는요, 몸뚱이는 있는데 지금 몸뚱이는 있다는 얘기예요. 형상은 있는데 욕망을 초월해 있는 정화된 몸들이란 욕망의 지배를 여기도 욕망이 없다고 못 해요. 왜냐하면 욕망이 없으면 우주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네, 다만 욕망에서 좀 벗어난 정화된 세계 좀 더 수준 높은 신들의 세계고요. 무색계라는 거는 형체가 없는 세계죠. 순수 생각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는 색계가 끝이에요. 색계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무색계의 차원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여러분도 이미 지금 여러분은 욕계에 살고 있는데 욕계에 이미 색계와 무색계 차원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몸뚱이도 있죠. 그럼 여기서 욕망만 빼면 색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뚱이도 있죠. 욕망도 갖고 있죠. 무색계 생각도 갖고 살아요. 무색계는 남한테 안 보이니까 여러분 속 생각이죠. 속으로 별 생각 다 할 수 있죠. 거기 무색의 세계니까.
예, 새끼는요 이미 어떤 에너지나 이런 그 혼의 작용이 어떤 그 죽은 뒤에 우리가 귀신을 보더라도 몸이 있죠. 그럼 그 귀신의 몸을 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에 보세요. 귀신을 봤을 때 몸이 있는데 생각도 있겠죠. 귀신에. 그럼 생각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생각은 생각도 사실은 더 들어가면 그것도 색이 있습니다. 이게 대충 나눈 거예요. 생각의 세계는 무색이라고 하고 상대적으로 여기는 몸뚱이는 있으니까 여기는 생각 여기는 감정의 세계입니다. 예. 순수 생각이 어느 정도 에너지를 입어야지 감정으로 발현돼요. 감정이 구체화돼요. 그게 어느 정도 더 입으면요 오감이 더 강렬해지면 이쪽은 물질의 세계 오감도 생각 감정의 세계도 다 오감은 있어요. 그냥 뭔가 이미지 색깔 구별도 다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일 센 오감이 이제 물질계 세계에서 오감이라는 거는 유혹이 세죠. 물질계에서 경험하는 실제로 귀 달고 눈 갖고 보는 오감의 세계. 근데 우리 꿈속에서는 눈, 귀 다 없는데 오감을 체험하죠. 그러니까 오감은 이 위의 세계에도 오감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제 오감이 구체화된 세계라는 건 실제로 눈, 귀, 코 다 달고 오감 체험하는 외부 자극을 통해서 오감을 체험하는 이 세계라고 해서 여기서는 오감이 강조되고 여기는 희노애락이 강조되고 이 세계에서는 더 미묘한 감정 여기 이때도 감정은 있습니다만 더 윗세계로 가면 미묘해져요. 미묘한 감정이 존재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뇌 속에서 희노애락 판단은 뇌에서 하죠. 근데 결국 어디서 뜨겁습니까? 심장에서 뜨겁게 느껴져요. 강렬하게 그 감정이 구현되는 거는 좀 더 아래 차원대 에너지입니다. 이게 에너지 차원대예요. 에너지가 또 한 번 내려가면은 여기서는요 물질계의 이 오감을 접하면 욕망이 확 치성하게 일어나 버려요. 근데 더 윗세계로 가면 형상은 있어도 욕망이 그렇게 치성하게 안 일어납니다. 초연해져 있어요 좀 더. 그래서 이렇게 차원이 다르다 하는 이렇게만 구분하시면 욕계가 어떤지 어떻게 성립되는지 실상 그대로 알고 색계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실상 그대로 알고 무색계의 성립을 실상 그대로 알고 우주의 이런 차원대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그대로 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전체적인 세계의 성립 이 세계라는 게 욕계, 색계, 무색계를 포함한 전체 세계가 어떻게 성립했는지 또 세계의 다른 이름이 뭐죠? 법계죠. 그 안에 법이 만법이 어떤 공식대로 굴러간다는 의미에서는 법계 시공간 내에 펼쳐진다는 의미에서는 세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유의의 세계 우리가 노력해서 계속 변하는 카르마의 세계가 있고 무의의 세계, 노력할 수 없는 진리 그대로의 세계, 절대계가 있고 그 절대계도 그대로 알고, 있는 그대로 알고 현상계도 있는 그대로 알고 유의계는 현상계죠. 무의계는 절대계고요. 또 중생계, 그 안에서 생명체들 중생계는 그 원래 의미의 좁은 의미로는 식물들까지는 안 껴주고요. 동물 이상이에요. 원래 중생의 그 전 번역어가 유정 중생이라고 하죠. 유정이라고 그래요. 유정. 감정이 있는 존재. 그래서 지각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 살아서 움직이는 어떤 벌레나 동물 이상들을 중생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중생계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중생계는 재밌어요. 보세요. 식물도 일종의 중생인데 그래서 나중에는 식물까지도 확장됩니다만 원래는 동물부터 한 이유가 뇌 달렸냐예요. 뇌가 있냐 없냐. 그래서 식물들은 그 하늘이 있고 땅이 있으면 광물이나 흙은 이제 땅 소속으로 보는 거죠. 땅 쪽으로. 식물들이 좀 애매한데 땅의 소속인데 또 개체화돼 있죠. 땅에서 분리돼서 각자대로 자라잖아요. 그러면서 또 죽기도 하죠. 살고 죽고가 있죠. 그럼 땅하고 독자적으로 개체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땅에 속한 게 너무 강해서 불교 같은 경우는 중생에서 처음엔 빼서 계산했고 유교 같은 경우는 동물, 식물, 인간을 또 하나의 독자적인 천지랑 독자적인 천지, 만물 할 때는 동물, 식물, 인간을 크게 봤습니다. 그래서 식물은 땅 쪽으로 편입해서 볼 수도 있고 개체성을 또 중시해서 독자적인 살고 죽고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식물이 또 키우다가 죽잖아요. 또 어떤 연구에는 식물도 희노애락이 있다는 연구도 뭐 최근에 있죠. 아무튼 식물은 좀 애매해서 식물까지도 나중에 또 중생으로 봅니다만은 처음에는 그 독자적으로 자신이 주인공이 돼서 살아가는 존재들을 중생이라고 봤어요. 천지에서 분리돼서. 자, 이해되시죠? 천지에서 분리돼서. 여러분, 몸뚱이 땅입니다. 땅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동물이나 인간들은요, 이 몸뚱이 땅을 끌고 다녀요. 정신으로. 독자적으로.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쓰다가 여러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몸은 땅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땅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이 지수화풍 땅을 끌어모아서
우주에서 내 독자적인 법계를 좀 더 이렇게 구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중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뇌 속에서 독자적으로 우주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파리 한 마리가 여기 날아도요. 파리의 우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파리의 우주가 있는 거예요. 파리의 법계가 있어요. 우리랑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겠죠. 이 세계를. 파리 입장에서 이 세계와 시공간을 해석하고 다른 동료 파리들과 어떤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파리 차원의 법계가 있어요. 재밌죠? 이렇게. 그래서 그 차원도 따로 또 있다. 그럼 그 파리 한 마리 여러분이 탁 잡을 때 한 법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못 죽이시겠죠. 네. 그래서 모기 한 마리를 죽일 때 그 존재의 법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계라는 건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예전 어른들이 자꾸 한 거예요. 각각의 우주. 그래서 부처님이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부처님이 처음에 깨달으신 뒤에 모든 존재가 돼보셨다.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파리도 돼보고 모두 돼보고 그러니까 다양한 법계를 체험하면서 지혜를 그 천안통과 이런 승명통 이런 신통을 얻으신 그걸 활용해가지고 다양한 법계를 체험해보셨다 하는 얘기도 내려오기도 합니다만 그런 의미인 거죠. 우리가 다양한 법계를 알아야 다양한 중생을 도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법계를 이해한다는 게 되게 중요해서 여러분 곁에 계신 가족도요 지금 현재 어떤 차원대의 법계를 살고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르기가 쉬워요. 웃고 있다고 지금 이 법계가 웃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꾸 찔러봐야 돼요. 저 어떤지 찌르다가 괜히 이제 환하게 하시면 이건 좀 지혜가 이렇게 부족한 보살이고 지혜롭게 이렇게 자꾸 자른 중생들 법계를 읽어내서 그 중생들한테 이롭게 뭔가 해주자. 이게 홍익인간은요 여기까지 나가야지 극치입니다. 저 법계가 뭐를 두려워하고 뭘 원하고 있는지도 이해 못하면 우리가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홍익인간은 중생성을 긍정한 거고 인정한 거고 중생성을 잘 이해해가지고 중생의 욕심도 만족시키고 양심도 만족시키자는 게 홍익인간의 그 이론이에요. 이런 대승철학이 우리나라에서 5000년 전에 이미 있었다는 거 대단한 얘기입니다. 지금 그 맛을 모르니까 불교만 해도 대승불교가 어디로 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건요. 이런 기본 철학이 전혀 부재하다는 얘기죠. 막연히 열반, 막연히 견성 이러고 계시면 안 됩니다. 자, 조금만 더 분발하죠. 자,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중생계. 쉽게 결국 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하나의 세계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시공을 갖고 있는 하나의 독자적인 세계고 그 안에 어떤 진리가 구현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법계고. 또 우리 정신이 만들어낸 세계라는 것은 쉽게예요. 우리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건 정신이죠. 내 의식의 작용들 아닙니까? 생각, 감정, 오감은 모두 의식의 작용이니까 쉽게라는 걸 이해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5식, 6식, 7식, 8식의 모든 차원대들을 다 이해한다는 거고요. 허공계, 온 우주의 공간이에요. 불교에서 허공 그러면 공간을 의미합니다. 참나를 의미할 때도 있고 공간을 의미할 때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공간이라고 봐야겠죠. 어떤 공간의 어떤 우주의 공간이라는 그런 세계를 실상 그대로 알며 천지 만물이 존재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허공이. 그래서 우주죠. 우주. 우주를 그대로 알고 열반계 번뇌가 모두 종식된 탐진치가 종식된 마음의 차원인 열반계를 성립을 그대로 알고 또 보살은요. 모든 견해에 따른 번뇌의 행위의 성립을 실상 그대로 알고 어떤 견해에서 어떤 번뇌가 생기는지를 그대로 아는 거야. 이걸 알아야 다른 중생들이 지금 어떤 법계에서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죠. 또 세계가 생성되고 파괴되는 그 실상을 그대로 알고 성문의 행위, 아라한의 행위, 아라한의 행위라는 게 뭔지 그대로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의 중에 아라한도 이해해보자, 뭐 이런 석가모니도 이해해보자, 자꾸 이해해보자고 하는 게요. 그런 차원대, 저런 차원대가 다 모여 사는 곳이 이 중생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결국 다 중생들이 하는 일이죠. 아라한도 다 중생이죠. 참나만 있다면, 열반만 있다면 우리가 그런 구분을 할 수가 없죠. 우리 에고 속에서 열반이 어떻게 드러내냐에 따라서 아라한도 되고 보살도 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생의 입장에서 구분하는 거죠. 성문이라는 존재, 열반에 들어가서 열반에 안주해서 팔정도를 따르며 살아가는 걸 중시하는 성문의 행위가
어떤 건지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벽지불의 행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역사적 석가모니의 삶이 있죠. 소승과 대승이 되게 절충된 그런 삶. 순수하게 대승을 지향하는 보살행의 삶, 다 달라요, 맛이. 보살행은 애초에 이 우주를 그대로 참나의 작용으로 알고 접근합니다. 예, 그런데 벽지불만 해도 온 우주를 오온을 악마라고 부르기도 해요. 아함경에 보면 오온을 악마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벌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그래서 오온을 내려놓을 정도의 철저한 금욕을 통해서 나와 남 관계 속에서 황금률을 실천하자는 겁니다. 오묘해요. 대승과 소승이 버무려져 있어요. 이 벽지불의 가르침. 아라하는 소승성이 더 강하고요. 즉 열반에 안주했다는 그 점에 더 비중을 두면 아라하니고 열반에 안주하되 황금률을 정확히 지키고 살아가는 악을 짓지 않는 삶, 번뇌가 없는 구체적인 생각, 말, 행동을 하는 업을 청정하게 짓는 삶을 얘기하면 벽지불이고 실제로 일체가 청정하니 상구보리 하와 중생으로 윤회를 마다하지 않고 중생 구제 속에서 살아가겠다면 보살이 돼버리고 조금씩 맛이 다르죠. 어떻게 다른지 안다는 겁니다. 십지보살은 이 중생들이 이런 삶도 만들어내고 이런 삶도 만들어내는데 서로 어떻게 다른지 정확히 안다. 또 열의 열 가지 힘이나 네 가지 두려움이 없음. 열에만이 갖고 있는 열 가지 능력. 결국은요 선악 판단 능력이에요. 정확하게 이 우주 중생들한테 길을 제시하는 그런 능력과 네 가지 두려움이 없음. 진리를 정확히 알고 이 탐진치를 타파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자명하시기 때문에 누가 공격하더라도 두려울 게 없죠. 진리에 있어서 자명함을 두려움이 없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명함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자명함, 열애의 자명함, 열애의 색신, 몸뚱이, 그리고 열애의 법신, 열애의 진리의 몸과 열애가 시공 안에 놔두는 몸을 정확히 이해하고 알며 열아홉 번째, 보리, 아니군요. 열여덟 번째, 일체의 종류, 일체의 지혜에 대한 암. 모든 종류, 그리고 모든 지혜. 우주에는요, 다양한 각종의 존재가 있죠. 그리고 그 각종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할 지혜들이 있죠. 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비로자나불이나 가능한 거지, 중생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비로자나불에 한없이 가까워진 알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열애나 갖고 있는 이 일체지라고 하는 거죠. 일체의 알에 대해 정확히 알고, 그게 어떤 건지 정확히 알고, 얻었으니까 알겠죠. 보리를 얻어, 깨달음을 얻어 법륜을 굴린다는 것이 어떤 건지. 법륜이라는 건요, 생각과 말, 행동, 이 현상계 속에서 살아가는 중에 항상 진리로 운전하는 것을 법륜이라고 합니다.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을 법륜을 굴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법륜을 굴리시는 삶을 사시려면 항상 진리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법륜을 굴린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 남을 진리로 교화시키는 걸 법륜을 뭐 펼치다 굴리다 이러죠. 예. 전 법륜 그러죠. 법륜을 굴렸다. 진리대로 경영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의 삶을 진리대로 경영하시면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 다 진리대로 경영됩니다. 그걸 법륜을 굴린다고 하고요. 깨달음을 얻어서 깨달음대로 살아가는 거를 법륜을 굴린다라고. 이게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니까 아는 거죠.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그게 뭔지 알며 일체의 마음법을 분별하고 결정하는 이 법은 옳은 법이야, 이 법은 엉터리야, 이거는 진리야, 이건 찜찜해, 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그대로 얻어서 알고 있고요. 이를 요약하면, 지금까지 말한 걸 요약하면 한 20개 얘기했죠. 이걸 요약하면 일체의 지혜로 일체의 성립을 아는 것이다. 우주의 모든 법계가 어떻게 성립된지를 일체의 지혜로 알아본다. 이게 동전의 앞대 아닙니까? 일체의 법계가 있고 일체의 법계에 대한 지혜가 있다면 일체의 법계를 알므로써 일체의 지혜를 얻는다고 말할 수도 있고 일체의 지혜를 얻어서 일체의 법계를 다 꿰뚫어 본다고 말할 수도 있고 아무튼 이게 동양에서 정말 좋은 말이 있어요. 경물치지란 말 하나 외워두세요. 만물을 연구해서 지혜를 이룬다. 이 말 안에 불교의 모든 가르침도 윗바사나의 가르침 다 들어옵니다. 지혜가. 불교식은 여기를 법으로 바꾸시면 돼요. 만법을 연구해서 일체 지를, 일체 만법에 대한 지혜를 얻으면 끝나요. 이걸 경물치지를 저기 인도말로 하면 윗바사나인 겁니다. 만물의 본질을 꿰뚫어봄. 만법의 본질을 꿰뚫어봄. 존재하는 건 만법이죠. 만법을 다, 만법이 어떻게 성립됐는지 그 특성과
그 전 성립과 이 소멸을 다 꿰뚫어 보시면 경물치지죠. 마음법에 대해서 꿰뚫어 보서 지혜를 얻음. 결국 부처님 십지보살이 얻은 게 뭐냐? 다 하니까 일체의 성립, 일체의 존재와 일체의 지혜. 딱 떨어졌죠. 불자여, 일체의 모든 부처님께서 소유하신 지혜가 광대하고 헤아릴 수 없으나 십지보살은 능히 다 들어갈 수 있다. 그걸 다 알 수 있다. 비로자나불만 알던 거를 인간 중에 십지보살은 그래도 제일 많이 알아냈다. 이거. 이해되시죠? 예. 이런 경지를 우리가 지향하자는 거예요. 십지보살을 지향하셔야 돼요. 온 우주의 십지는 하나라니까 아유 양보하자 이러지 마시고 열심히 그 목표를 공부해 나가시면요. 쉽게 되지는 않으니까 목표로 삼으시고 십지 되기 전에 고민하세요. 그런 고민은 지금은 다 십지를 지향해서 나아가시면 이런 십지라는 레벨이 목표가 아니라 이런 경지를 향해 나아가야죠. 우리가 더 밝아지고 더 지혜를 얻고 더 육바라밀을 잘하고 이걸 지향하자는 겁니다. 그 궁극의 존재로서 십지라는 모델이 제시된 거죠. 그런 존재처럼 우리도 밝아지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